안녕하세요, 성도 여러분. 김상경 목사와 함께하는 하늘곡조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찬송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, 이 찬송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? 개나리, 진달래, 철쭉, 벚꽃, 유채꽃, 뭐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행복해 주고 있고, 또 저 산에는 실록의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스늘하게 해주고 참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주위를 보시면서 마음이 행복하셨죠?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?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. 온 세상 만물이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, 그 모든 식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.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.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. 그런데 이 찬송가 3절의 끝에 보면 그 많은 세상의 아름다움, 여기 보면 바람, 시냇물,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움만, 미적인 것만 감상하고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. 하나님 뜻.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?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.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때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치고 계세요.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새로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.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모든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, 한 장 한 장, 한 갈피 갈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신 거예요.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있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. 주님이 새 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. 주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. 주님이 새로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.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고, 또 더 깊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시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.